오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간의 상태는요.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 지지에 의해서 규정돼요. 그러니까 갑오일주다. 갑자일주다. 그럼 자는 어떤 거예요? 가장 압축이 되고 단단한 상태. 이건 가장 말랑말랑한 상태. 가장 펼쳐진 상태. 가장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자, 똑같은 갑이지만요. 지지에 자수가 있죠. 이거는 뭐 십성 넣을 필요도 없어요. 갑목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작다. 갑목이 가장 어리다. 가장 속내를 안 드러낸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른다예요. 얘는 뭐예요? 자기 상태를 120% 드러냈다고요. 100% 다 드러냈다고요. 성정이 그래요. 똑같은 갑목일간이지만 지지에 오화가 있으면 자기 상태를 다 드러내고 다녀요. 호불호가 너무 명확하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파악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다 드러내니까 남들이 알아요, 걔를. 여기는 몰라요, 남들이 이 사람을. 속내를 안 드러내거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 드러냈다. 여기는 자기를 드러냈다.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경오. 마찬가지예요. 경금의 상태가 다 펼쳐진 거예요. 경자. 뭐예요? 식상이니까 표현 잘할 것 같죠? 경금의 상태가 안 드러났어요. 가장 안 드러났다고요. 금이니까 더 안 드러나요. 말이 정말 없는 일간 중에 하나예요. 경자일주. 안 드러냅니다.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지지 상태에 따라서 다 결정돼요. 이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간의 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게 오화 위에 올라오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화는 천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펼치는 상태예요. 그 과정이 보여요. 사화 같은 경우는. 근데 오화는 과정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설이죠. 임수라는 씨앗인데 이 씨앗의 상태가 다 드러났다? 펼쳐져 있다? 아, 그게 되게 역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춰야 되는데 감춰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춤인데, 모음인데, 씨앗인데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감춰야 될 게 안 감춰지니까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오한은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게 있고요. 폭발적이고. 자, 얘가 설기를 한다. 설기를 급격하게 한다. 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제 이게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진입니다. 자, 왜 원진일까? 미워한다잖아요. 원진 또는 탕화라는 얘기 있습니다.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축토가 설기를 해나가는 건 좋은데 탕화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폭발한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탕화살이 있어서 가스 같은 거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폭발 사고 조심해라. 왜 들을까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축토가 화를 왜 설계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화든 오화든 가리지 않고 왜 설계를 해야 할까? 축토가 그렇죠. 이 왜냐면은 축은 목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예요. 목이라는 우리가 분발 또는 이제 튕겨나감, 튕기듯이 터져나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목의 에너지잖아요. 팍 튀어나가는 거 갑자기. 목이 가장 잘 동하는 것은 화의 환경에 있을 때 동해요. 화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4월이죠. 엊그제인가 저번 주인가 날씨 엄청 좋을 때 있었죠. 나가고 싶어 미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게 목이라고요. 갑자기 분발을 해서 막 가려고 하는. 그래서 축토가 화를 설계한 이유는 하나예요. 얘가 목으로 나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양기를 끌어모아서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축토의 입장은 화를 끌어모아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를 끌어들이는데 얘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에너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덩어리로 얘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탕화인 거고요. 원진이 생기는 이유는 둘 다 습해요. 습한 화가 습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지랑이가 생깁니다.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일렁일렁 올라오는 거예요. 너와 내 앞에 아지랑이가 있기.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똑바로 보는데 왜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냐면 오해를 만들어내고요. 착시를 만들어내요. 왜곡을 만들고요. 특히 왜곡이 화라는 본다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의도가 그대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곡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또 해명해야 되죠. 해명을 할까요? 오한데? 오한데 난 내 식대로 했는데 같이 폭발해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탕화니까 폭발하듯이 또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싸움꾼 기질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추고 원진, 추고 탕화인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막 신살 붙여놓고, 야,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 축토를 조절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축토를 조절해서. 화를 조절하는 목적이 아니라 축토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한번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오화라는 뭐 이렇게 진토가 있고 뭐 경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목생화가 중요한 사주예요. 식상생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신축년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재가 관으로 확 쏠려 나가죠. 재가 빠져나갔다는 거. 재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돈이 아니라요. 쌓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것은 다 정재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 식신생재는 단골 손님을 끝내주게 잘 만들어요. 그게 식신생재예요. 상관생재는 단골 손님이 아니라 멀리서 온 손님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식신이 있어야 단골화 돼요. 왜? 식신들은 그냥 서빙 안 해요.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런 얘기들 하나 더 하는 게 식신들이에요. 얼굴 알아보고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안 드시죠? 그 사람 취향 파악하고 이게 식신들이에요. 생재까지 돼 있으면 더 잘합니다. 맞춰서. 단골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축토 때문에. 단골 손님이 망해서 안 와요. 내가 그 가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축토 때문에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뭐도 나가요? 돈도 빠져나가죠. 정제니까. 세금도 갑자기 확 나가죠. 세금 유예시켰던 거 다 나갈 겁니다. 경자년에 세금 유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차라리 감면해주면 모르겠는데 유예를 해버렸다고요. 다 내가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온다고요. 더 유예할 수 있을까 이때? 축인데? 끌어모을 텐데 화를? 이때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거둘 겁니다. 신축년에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오화를 중요하게 쓰던 사람들은 내년에 다 망해요. 언제 좋아진다고요? 이민년에. 극적이죠. 그러니까 축 다음에 인이 오는 건 항상 극적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그 IMF 다음에도 인이 있었고요. 예. 그 서브프라임 때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경인년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걸 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럼 아 내년에는 안 좋고 9년은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오화한테는 좌우충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울 듯 말 듯 하면서 안 넘어집니다. 충으로는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시키고요. 더 열심히 뭔가 하게 만들어요. 이 경자년의 증재 같은 거라서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엄습해보게 하는 거고. 근데 내년에는 진짜 망해요. 긴장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축하고 오가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오화가 축 화생토를 화생토가 설기가 되는데 오화 입장에서는 축토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알면서도 확 쏠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얘기하면 중독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빠져든다. 축토에 빠져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중독 코드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게 사주 원국에 있다. 힘들다고 뭔가 의지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중독 코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좌우충 됐다고 막 문제 있지 않아요. 축토가 훨씬 무섭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화하고 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화 인은 오화를 유지시켜준다 또는 키운다가 됩니다. 아이 잘 안 나오네. 키운다,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이란 건 결국 새로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얘기로 해서 뭐 인의 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단골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가 단골생 손님이 계속 새로 유입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인이 아니라 이렇게 임술에 오면은 이거는 단골 손님이 새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옛날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화생토가 되니까 쟤는 계속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이었는데 9명 되고 8명 되고 계속 늙어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죽을 때까지 오겠죠.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이 됐으면 계속 교체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막 그 대대로 이어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에 새로운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목은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에너지이기도 하고 새 것이기도 하고 이제 막 수로부터 나온 신선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화를 유지시켜주는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경호일주에 인목이 있으면은 이 남자는 마누라를 끝내주게 잘 얻은 거예요. 이게 쟤니까. 이 쟤가 자꾸 내 관을 키워주잖아요. 내 길을 살려주잖아요. 자꾸 내 가오를.
술자리 같은데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부 모임, 동반 모임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서방님 하면서 이렇게 막 기살려 주는 거예요. 이게 제 생관입니다. 내 관을 올려주는 역할에 제. 만약에 여자라도 어때요? 이 똑같은 여자라도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관이 되니까, 내 자존심이고 내 명예가 되니까. 남자가 잘 되는 게, 아니 남자의 직책이 내 직책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 부인이 내가 과장이고 내 부인, 여기 부장이 있고 부장 부인 이러면 여기서 부장 이렇게 사모님 해야 되잖아. 예, 네, 그렇게 관을 쓰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렇게 원래 봤고요. 지금도 통용이 돼요. 이거는 크게 안 바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 남녀 사주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남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남자한테 관이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도 있다는 거지 대체적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수도 있다고 가능성만 열어두세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전형적으로 화한테 집중돼 있어요. 사주 에너지가 얘가 희생을 해서 얘한테 집중을 합니다. 이미 희생해요. 이게 천간의 감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간의 감목은요 화를 자기가 이용해요. 얘가 화를 이용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목인 나가 드러나는 건데, 내가 드러나는 건데, 지지목은 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화로 전향돼 있어요. 희생정신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오에 오일주의 남자라도 감목이 있는 남자와 인목이 있는 남자는 부인의 처세가 다를 겁니다. 여기는 해주면서 요구도 할 거예요. 여기는 해주기만 하고 요구 안 할 겁니다. 여기는 욕심 있는 여자예요. 남자 키워가지고 자기도 출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천간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오하고 묘가 있어요. 얘는 문제가 크죠?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왜곡시켜져 있어요, 화가. 목도 왜곡되고 둘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반항아도 아니고. 둘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성장 과정에 문제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평범한 애는 아니다. 딱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화도 목을 끌어내는 역할을 못하고요. 얘가 어쨌든 목을 끌어내려면 얘가 목한테 막 그 애교도 부려가면서 목한테 막 움직이게 해야 될 거예요. 사화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화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지가 목한테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왕지끼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생설이 안 돼요. 생설이 잘 안 되고 100에 생설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왕지는 20도 안 될 겁니다. 수돗물 틀어도 물이 졸졸 나오는 거예요, 막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목생화인데 목생화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삐뚤어지고요. 화는 왜 삐뚤어져요? 바람이 빠지는데 목으로 보충이 안 돼서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얘도 뭐예요? 얘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화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왜곡된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잘만 발현이 되면요, 정말 특수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천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도 하지 않는 특수 분야에서 약간 외골수적 성향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둘 다 습하다는 거예요. 습이 커진다. 목생화가 되는데 습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요.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 상태에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조한 기운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해줄 술토 하나만 있어도 한 방에 해결돼요. 네, 술토 하나만 있어도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그냥 목생화가 잘 안 되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보자고요. 경오일주에 인이 있을 때랑 묘가 있을 때 비교해 보세요. 이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볼까요? 왜곡되게. 뭐 그게 아니 부인을 왜곡되게 바라보시네요. 이렇게 통변할 거예요? 예? 네? 부인처럼 안 보이진 않고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부인한테 불만이 있어요. 왜? 정제기도 하고요. 시키는 것만 하겠죠, 정제니까. 알아서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잘 해요? 잘 안 하죠. 하얀색 넥타이 준비 좀 해줘 이랬는데 하얀색이 없어서 노란색 준비했어. 습하니까 섞이는 거예요. 막 화내죠 또. 시키는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자, 인목은요, 조하기도 한 상태에서 조하니까 알아서 분별해서 하죠. 조습이 맞잖아요. 거기에 능동적이죠. 거기에 하지 않아도 될 걸 더 하는데 그게 이뻐 보이죠. 하얀색 넥타이 준비해. 하얀색 넥타이랑
그 옆에 이제 도시락이랑 막 이런 거 싸가지고 차이가 능력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긴 해요. 목생화니까. 근데 잘 안 되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게 왜 내 관을 안 살려주냐, 왜 관을 꺼뜨리려고 하냐, 네가. 불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로 에너지가 집중돼야 되는데 묘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묘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얘도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런 문만 골라서 인연이 돼요. 또 불만이 있을 만한 여자만 골라서. 여기는 막 임목이 있으면 그런 여자만 골라서 인연이 돼요. 결국에는 내 사주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정제니까요. 살린 자라고 막 이런 거 보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글자는 살림은 잘 못합니다. 예, 남편을 잘 챙기고 막 이렇게 이쁜 짓은 해도요 살림은 좀 약해요. 정제가 아니니까 조금 꼼꼼함도 떨어지고. 자, 이렇게 진으로 연결되면요 똑같이 설기가 돼요. 대신에 뭐가 빠져 있어요? 급격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이 진토 같은 경우도 이 화를 끌어들이는 게 어떤 목으로 가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화 자체, 이 진토 자체가 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설기를 해내는 거고요. 설기가 되니까 화는 어떻게 돼요? 얘는 줄어들죠. 축소가 되죠. 축소 또는 이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소모예요. 소모. 소모된다. 화가 소모되는 개념에 설기가 일어납니다. 대신에 무게중심은 누구한테 있다? 얘한테 있어요. 얘가 끌어간다니까요. 설기, 설되는 거랑 생설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생을 한다는 거는 A와 B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생은 얘 입장이고 설은 얘 입장이에요. 생설. 그럼 설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타자 입장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식신하고 상관이라는 얘기를 배웠잖아요. 이거를 일간이 생하면은 식상인데 식신은 생이고요. 상관은 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에서 식신운이 왔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운에서 했다는 것은. 상관운이 왔다. 그럼 나와 상관없이 시켜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 운이 나를 그렇게 동하게 만든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돈이랑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사주에서 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진토 때문에 얘가 설기된 거지 오화가 생할 의지는 없었어요. 애초에 왕지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 오일주가 진월이면은 상관 중심이에요? 재 중심이에요? 재 중심이죠. 재라는 건 주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주변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냥 시작은 좋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 상황 때문에 시작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동업하자. 아 그럼 할까? 했어요. 근데 걔는 도망가고 나 혼자 해야 돼 이제. 왜 나 혼자 해야 되냐면 지지에 비겁이 없으니까. 목이 강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붙어있죠 끝까지.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왜? 계속 얘를 지탱해주니까. 얘 중심이냐 얘 중심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무술련이 들어왔네요. 제가 커졌네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토가 커지잖아요. 제가 더 커지잖아요.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늘어난 거예요. 뭐를 감당해야 돼요? 빚. 감당해야 될 빚이 늘어난 거예요. 일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커지니까.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야 너 저기까지 하려고? 막 2호점 3호점 막 내는 것처럼 보여요. 빚이 커진 거예요. 올해 같은 운에 망하기 딱 좋아집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재는 감당해야 될 건데 감당할 수 있는 얘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주변에 휘둘리는 거예요. 얘도 설기하고 있지 상관도 나를 설계하고 있지. 내 의사랑 상관없는 것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토가 커지는 게 재가 커지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자년이 왔죠 올해는.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좌우충이 됐네요. 경금으로 평관도 왔네요.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축에 망할 거예요. 이걸 못 쓸 때, 감당을 못 할 때 더 이상. 올해는 감당을 해도 빚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게 돼요. 이런 사주가 시의 인이라도 있으면요. 내가 감당할 힘이 있잖아요. 버티고 넘어가면 이민년에 뭐 문제될 거. 애초에 이렇게.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점점 내 것으로 끌고 와요.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는 이렇게 걸려도 점점 내 식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옵니다.